씨. 잠깐만. 어? 야, 버스, 버스. 가자. 안 깨우고 뭐 한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야, 넌 가가미를 무섭지도 않아? 2학년 중에 너처럼 강 큰 애 내가 처음이다. 안 오고 뭐해? 같이 탈 택시비라도 줄지. 단골 고객이 통 얼굴 안 보인다 했다. 너도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나 1분 50초밖에 안 늦었다? 다행인데 몸이 아박하지 않냐? 야, 가가미를 언제 그런 거 봐줬어? 참, 생각인 지각 안 했던데 왜 늦었어? 말도 마, 야, 어떤 이상한... 너희는!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와! 야! 쟤! 저는 학생의 본분을 잊고 자습 시간을 빼먹은 걸 가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게... 선생님, 한 번만 주십시오. 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 학교 다니면서 땡땡이 많이 치셨잖아요.
미쳤다 이놈. 이놈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어? 자,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생겼다. 들어와. 야, 아침에 봤던 걔 아니야? 서울 과학고. 과학고에서 왔단다. 이름이 장준상입니다. 그래, 준상이.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자, 자리는 저 뒤로 가서 앉으면 되겠고. 반장. 예. 빈 사물을 비어있나 확인해서 챙겨줘라. 그리고 학급일지 다 했으면 교무실로 가져와. 예. 자, 오늘 주의 끝.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달래줘, 눈 다 부어야. 야, 거기 찢어져, 머리가 다 부어. 내가 자기잖아. 자기잖아. 잘생겼네. 또 누구? 쟤 전학원에? 글쎄, 난 별린 것 같은데. 야. 우리 반 남자애들 몰골을 한번 봐라. 저만 안에 있나? 응, 없긴 왜 없어. 누구? 누구? 미쳤어. 미친 놈이 뭐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야, 그건 그렇고 내가 아까 교무실 가서 들은 얘긴데 강준상 쟤 과학고에서도 끝내줬다 그러더라? 그 뭐더라? 전국 수학 올림픽? 수학 올림피아드겠지. 아, 어쨌든 거기서도 1등 했다 그러더라? 쟤는 참 난놈 아니냐? 강준상, 내가 찍었다. 니들 눈길도 주지 마. 안녕, 나 오채린이야. 반갑다. 반갑다. 난 김상혁이다. 잘 지내보자. 클럽 활동 뭐 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무슨 부에 들고 싶니? 관심 없어. 강준상! 야, 줘봐. 내가 할게. 학교에서까지 비협조적이면 안 되지. 반장이 곤란하잖아? 클럽 활동 뭐 할 거니? 학교에서는 안 자니? 뭐? 과학고 다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학고 하는 건 어때? 야구선수가 취미로 야구하는 거 봤어? 그래? 그럼 있는 부서 읽어줄 테니까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합창부, 농구부, 탁구부, 서예부. 쟤는 무슨 분데? 누구? 김상혁? 어. 방송부. 방송부? 그래, 그럼 그걸로 할게. 아, 큰일 났나? 야,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뭐 고장 난 거야?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아, 이거
어채린이가 이거 한 건 올린 것 같은데?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만지기 전부터 이상했었다고. 아이씨. 저기 혹시 스위치 빠진 건 아니겠지? 야, 진수가 너 괜히 엉뚱한 거 만져갖고 일 키우지 말고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안 돼! 가가멜이 알면 가면 안 줄 거야. 맞아. 절대 안 돼! 맞아, 목숨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어떻게 가가멜한테 말하냐? 아니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절대 안 된다니까! 야, 방법이 있을 거야. 야, 채린아! 방법이 만지. 있을 거야! 자기에서 말려. 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캐치가 잘못됐어. 테스트 한번 해봐. 됐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장난이다! 강준상! 너 진짜 대단하다. 강준상! 어디 가? 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청소 시간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내 느낌엔 걔 방송반 든 거 너 때문인 거 같아. 말도 안 돼.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긴 그렇지? 엄마! 유진아 조심해. 내려와. 싫어. 오늘은 갈 거야. 열 발자국도 못 갈 거면서. 두고 봐라. 못 가나. 샀어. 야! 조심해. 유진아, 내 손 잡아. 싫어. 네가 내 애인이야? 내가 네 손을 왜 잡니? 난 특별한 사람한테만 잡아달랠 거다. 야! 봤지? 따라오라는 거지 받아 적으라는 게 아니야. 공식은 책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응?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발견된 문제에 대한 이 공식과 해제가 아니라 상상력과 호기심이야. 차라리 이 빈 흙판을 보고 상상을 해봐. 자, 그럼 이번엔 예제를 풀 시간인데 누가 한번 풀어볼까?
저기 학생. 학생이 나와서 한번 풀어보지. 공식을 이해한 건지 확인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공식인데 누가 만든 공식인지 물어봐도 되겠나? 누가 만든 게 중요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제 방식대로 푼 겁니다. 자네 혹시 고등학생인가? 야, 고등학생 이런 걸 불러니 놀랐군. 네, 고등학생이 내 강의엔 웬일이지? 호기심과 상상력 때문입니다. 학생. 혹시 나를 찾아온 거 아닌가? 대학 특별 입학 전형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 누군가를 찾으러 왔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 때문에요. 저 아버지! 어, 상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야간 자습이 없는 날이라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려고요. 그래, 잘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 어? 왜요, 아버지? 보냈나? 사모님 오셨는데요. 일본에 계실 거라면서요? 어, 공연하기 전에 잠시 들렀다.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 가실 거예요? 네가 재촉하지 않아도 곧 갈 거야.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해놨다. 그래, 네 소원대로 여기 오니까 좋니? 너 참 이상한 애다. 미국 들어가면 될 걸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 학교 다니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요? 엄마 모교잖아요. 아버지하고 추억이 서려 있는 엄마 모교예요. 누가 네 아버지야? 누구죠, 제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없어. 죽은 사람이야. 어쨌든 이번 공연 끝나고 정리되는 대로 미국 들어갈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완전히 천재네요, 천재. 천재라기보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생을 긴장시킨 학생을 만났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오늘 그 학생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 네. 근데 상혁이는 학교 학생을 맡다는 말씀이세요? 응. 네. 너네 그때 수학자라는 애가 있었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은 유진이가 제일 잘해요, 엄마.
아이고, 네 눈에 유진이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니? 그러고 보니 현수 기일이 며칠 안 남았네. 유진이 아버지요? 응. 당연히 같이 갈래? 예. 아, 여보. 벌써 몇 년째 길마다 당신은 친동지간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보. 우와, 튀김 정말 맛있다. 우리 엄마 음식 언제 이렇게 늘었지? 아우, 얘는 네? 근데 왜 손 들은 거 같아? 예, 예. 아버지, 아버지도 한번 드셔보세요. 얘들아! 야, 임마. 이게 신발이야, 무기지, 임마? 누구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다냐, 이놈 자식! 누구 신발이야? 내가 올라가서 너 잡아줄 테니까 빨리 엎드려봐. 상부, 상조, 몰라? 빨리! 빨리, 빨리! 봐. 야, 무거워서 돌아가지도 않아. 엄마! 야, 올라와. 잡아줄 테니까 올라와. 가방 지퍼
너 정말? 그럼 그렇지. 네가 옳다기 없지. 어디 두고 보자, 강준상. 안녕하세요. JBS 점심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잠시 책임감이란 곳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전 같이 방송하기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전 점심도 못 먹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꼭 가슴에 새겨두길 바래요. 자신의 작은 이기심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사적인 감정을 풀었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첫 곡 들려드립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댄싱 퀸. 아까 방송사고에 대해서 유진이가 아무 말 안 하디? 아무 말 안 하던데? 그래? 이 뭔가 있으면 틀림이 없는데
응? 강준상은 개일생이고 정효진은 무일생이라 겉으로 보면 상극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이런 상극이 더 무서운 거지. 상극이면 나쁜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상극은 무기합이 되니까 결국은 서로 좋아지는 현상이란 말이야. 야, 이거 예감이 안 좋은데? 상혁이한테 말해줄까? 상혁이한테는 왜? 아니, 몰라서 묻냐? 야, 상혁이랑 유진이랑 좋아하잖아. 아니야, 야. 유진이는 상혁이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 자기가 웃겨서. 아니, 그러니까 니가 친구가 없지. 뭐? 야, 친구가 N이 되고 N이 마누라 되는 거야. 지금은 상혁이가 유진을 더 좋아하지만, 야, 여잔 자기 좋아하는 남자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고. 아, 그럼 두고 봐라. 아, 근데 아, 나 왜 이렇게 남의 미래가 잘 보이냐? 야, 그럼 나 음악식이 몇 점 맞을 것 같아? 공진수, 5점.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한 번만요. 됐어. 다음 주에 다시 치도록 해. 선생님. 다음은 강준상. 자, 오른손, 왼손 같이. 준비, 시작. 너 뭐야? 연습 안 했어? 강준상! 선생님! 강준상 전화 갔는데요. 그래? 진작 얘기하지. 좋아. 그러면 너도 다음 주까지 연습해와. 그때도 못 치면은 0점이다. 알았어? 네. 다음은 민병화. 준비, 시작. 많을 것 같다. 같이 가자. 자전 타임! 강준상,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팀워크 생각해야지. 너 혼자 다 치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기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단 말도 몰라? 누가 그래? 책에서 그러듯 과정이 중요하다고? 범죄인 할 수 없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지금? 쳐봐. 왜?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못 치겠니?
강준상, 너 상혁이한테 무슨 감정 있니? 내 느낌에는 네가 상혁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상혁이 정말 괜찮은 애야. 그래서? 그래서? 뭐, 네 행동이 좀 너무했단 얘기지? 너희들 사귀냐? 뭐? 결과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다 믿고 싶어하는 네 마음이 소중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유진아. 어? 아니야. 뭐야? 너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유진아. 내가 그렇게 범생이 같냐? 범생이 맞지. 좀 멋진 범생이. 야, 놀리지 마. 난 심각하단 말이야. 어휴, 그러셔? 범생아. 야, 전유지, 너까지 좀. 너 하지 마. 다시는 마. 그만. 야. 아, 그냥. 왜 싫어? 너무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 같지 않니? 쟤들 진짜 웃기는 애들이야.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네 어쩌고 하는데 변명치곤 너무 유치하지 않아? 변명이라니? 저런 애들이야 뻔하지. 서로 사귀면서 연막치는 거 아니겠어? 난 저렇게 내숭 떠는 것보단 솔직한 게 좋더라. 너 나 좋아하지? 뭐? 나 너 같은 애들 아주 잘 알아. 좋아한다는 말 절대로 먼저 못하지. 안 그래? 네가 방송반에 든 것도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좋아. 내가 사귀어줄게. 너 참 재밌는 애구나. 근데 연애소설 쓰기엔 네 상상력이 아깝지 않니? 희진아, 움직이지 마. 돌아보지 마, 가만히 있어. 야! 언니, 나 진짜 목 아파. 그만하면 안 될까? 안 돼. 내가 너 숙제 쓴 거 벌써 잊어버렸어? 너 자꾸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대로 있어? 무슨 말 하는데? 다 돼가. 전화 왔다. 너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여보세요? 엄마? 희진아! 아니야, 엄마. 왜? 아니 비싸지도 않아. 저 종고 따님들 이렇게 비싸 그래? 아, 어? 아니에요. 이 감이 얼마나 좋은데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요새. 아이 감이 좋긴 뭐가 좋다고 그래. 아유 너무 비싸. 좀 깎아줘. 아유 아줌마 정말 너무하시네. 아니 이 집이면 장사 한두 번 해. 이렇게 비싸게 받고 그래. 아, 정말 너무하시네. 아 좀 깎아줘. 아유 안 돼. 15,000원은 주세요. 아유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니야. 야 아유, 여기 있어. 나 너 올게. 아줌마. 야, 아니, 아줌마. 어, 왔어? 많이 팔았어? 아유, 내가 챙겨 나온다는 걸 깜빡했지, 문이. 밥은? 먹었지. 또 라면 시켜 먹은 거 아니지? 밥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알았어. 아, 옷 좀 두껍게 입어. 날씨 추운데 이게 뭐야. 알았어. 야, 희진이 기다리겠다. 얼른 들어가. 알았어. 엄마, 나 간다. 어?
글쎄 내가 술 한잔 내 이거는 무슨 노새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저씨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 갑시다. 내가 한잔 살게. 엄마! 아왜 울고 못다 주는 정신 강준사 누구야? 눈 치우세요. 어? 아니 이 자식은 또 이건 또 뭐야? 어? 어른하는 일에 건방지게 어린 놈이 참견이나 하고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이 자식아. 자식 그냥. 야 아저씨. 어? 가자. 야 인마. 빨리 가자. 야 인마. 이 새끼 그냥. 아! 아저씨.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야, 가자 가자. 아! 아유 이런 씨. 아유. 아유 누나. 아유. 아! 아! 아저씨!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저씨! 아. 이거 누구야? 아저씨! 아! 아! 나를 꼬셔가지고 술 한잔 사달라고 해서 내가 아유 불쌍하니까 내가 한잔 사주마 그리고 손 붙들길래 아유 손 붙들고 가는데 아 저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누닷없이 어? 그냥 붙들고 패가지고 내가 맞은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아 정말 신경질 나게 말이야. 소주 한 10병 마신 것 같아. 이 양반 소주는 무슨 10병 내가 술 먹은 거 봤어?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이봐. 뭐 조용히 해? 이 양반이 정말 뭐가 이 양반이야? 자식이 정말 건방지게 하나 이거 우선 완전 꼴통이구만 이거 꼴통이라니 이 양반아 지금 어디가 떠들어 어디서? 아우 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정말 거기 아우. 말고 하나 줘봐 일단 자식아 줘봐 담배 하나 갖다 줘 가만히 있어봐. 저기 있는 저 기집애가 아주 못생기게 너 싸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덤벼냐? 턱 좀 닦고. 하, 어떡하냐 큰일 났네. 엄마가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난 죽어도 우리 엄마 못 부르니까 니네 부모님 오시라고 해. 어? 어? 아저씨,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괜히 저희한테 시비 걸었다고요. 시끄러워, 이 자식아. 얼른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 아, 빨리? 아버지 안 계세요. 엄마는 일하셔서 바빠서 못 오실 텐데. 뭐야? 너는 연락했어? 아 인마 시간 없어. 빨리 전화해서 나오시라 그래. 아 빨리. 아이 자식 봐라 이거. 야 인마 너 귀머거리야? 한국말 몰라? 어? 보호자 아버지 나오시라 그래. 아버지 없어요. 안아야 될 텐데. 됐어. 너도 아버지가 안 계신 줄은 몰랐어. 우리 아버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너희 아버진? 너 김생혁 좋아하냐? 뭐? 야! 상혁이하고는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낸 사이야. 걔네 아빠 우리 아빠하고 친구였거든. 상혁이 아버님하고 너희 아버지?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셨대. 두 분 다 우리 학교 졸업하셨다? 몰랐지? 어. 그래? 가자. 늦었어. 너 솔직히 말해봐. 서울에서 사고치고 이리로 전학 온 거지? 아니야?
근데 여기 왜 왔어? 누구 찾으러? 누구? 그런 말 할 정도로 친하지 않아. 그래, 그렇겠지. 야, 강준상, 오늘 일 고맙단 말 안 해도 돼. 너 아니었어도 그랬을 거야. 먼저 간다, 잘 가. 야, 강준상! 약이나 똑바로 발라, 하루에 세 번씩! 잊어버리지 말고! 꼭! 유진아, 어? 어제 어디 갔었어? 물리식 때문에 전화했었는데 희진이가 받더라? 잠깐 엄마 심부름 갔을 때 그때 했나 보다. 아, 너 목 왜 그래? 다쳤니? 아, 봐봐. 아니, 오래간만에 운동 좀 했더니 약간 삐끗했나 봐. 아, 조심하지 그래서 지금 괜찮아? 강준상!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이 반창고 뭐야? 어디서 넘어졌어? 어디서 봐봐. 다른 데 다친 데 없어? 야! 반창고 왜 그러냐니까! 아, 괜찮아. 다른 데 괜찮고? 아, 괜찮다. 성유지, 넌 또 왜 그래? 니들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어? 들어가 빨리. 왼손 따로 하면 되는데? 가참 왜 안 되지? 안 되지? 어. 안 될 거야. 이미 점수는 결정 났거든. 저기 있잖아. 손 줘봐. 손? 손. 자, 자,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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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야, 보자. 보이니? 보여? 잠깐만. 보인다! 5점은 아니겠죠? 5점? 어. 지수가 여선 잡혀봐. 자! 어! 자, 피아노가 인생의 5점이라고 생각해. 정말이야? 어떡해. 연습 많이 했죠? 안 되고. 안 되나 봐. 진수가. 아! 야, 손바닥, 발바닥 다 합하면 20점이야. 20점, 어때? 20점. 됐어. 강준상, 잠깐 나 좀 따라올래? 앉아. 제 손 올려봐. 손은 계란을 쥔 것처럼 오므려야 되고 손목도 세워야 돼. 이렇게 세워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피아노 가르쳐주고 있잖아. 저번엔 네가 나 도와줬잖아. 그래서? 빚 갚는 거다. 내가 또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음악 선생님이 말로는 빵점 준다고 했지만 노력한 흔적만 보이면 괜찮을 거야. 자, 봐.
까먹었네. 뭐더라? 야, 너 피아노 못 친다고 했잖아. 못 친단 말 안 했어. 너 피아노 정말 잘 친다. 근데 이 곡이 지금 뭐야? 처음. 처음. 정유진, 너 다른 걸로 빚 갚지 않을래? 어디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림자 나라에 간 얘기 알아? 아니, 뭔데? 한 남자가 그림자 나라에 갔는데 다들 그림자들이어서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 남자는 혼자 외로웠다. 그게 끝이야. 왜? 그냥 재밌어서. 뭐? 나 처음에 너 무지 이상한 아이인 줄 알았다? 잘 웃지도 않고 맨날 혼자 다니고 사회 불만이 되게 많은 아이인 줄 알았어. 내가 볼 땐 너한테 친구가 필요해.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잖아. 안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친구 만드는 법 알려줄까? 무지 쉬워. 서로에게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한 사람만 다가서면 안 되고, 봐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차곡차곡 쌓여야 친구가 되는 거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와! 잡아.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거라며. 나도 잠이나 잘까? 너처럼 꿈 좀 꾸게? 참, 찾으려던 사람은 찾았어? 어. 누군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만나보니까 어때?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에 뭘 닮았는지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그런데? 글쎄. 날 전혀 기억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억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피나 그 사람이 미운 건가?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살아계시다면. 가방 챙겨왔어. 빠진 거 있나 봐. 보충수업 때 안아준 프린트는 내가 넣어놨으니까 확인해보고.
저기 오늘 괜찮아. 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거든. 유진이랑 같이 나간 줄 알았으면 네 것도 가져오는 건데. 하영아. 예, 아버지. 너 미리 와 있었구나.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제사 준비하라고 고생 많았겠구나. 맞다. 오늘 아빠 제사인데 어떡하지? 너 없는 더 혼나겠다. 아저씨, 저 먼저 들어갈게요. 준상아, 내일 보자. 너희 학교 친구니? 예. 들어가세요, 아버지. 뭐하고 있었어? 배 안 고파? 아빠 사진 보고 있었어. 언니, 근데 이 아줌마 뭔데 우리 아빠 팔짱 끼고 있어? 아빠 애인이야. 정말? 상혁이네 아저씨랑 다 같이 고등학교 때 친구였대. 됐지? 응. 밥 먹으러 가자. 가자.